요것도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던 차거든요. C40. 이거 타면 일단 안 죽잖아요. 아, 볼브라서? 아, 안전이니까 안 죽잖아요. 우리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차량만 하다 다 해야겠어요? 그래서 얘네가 안전 하면은 대박인 차인데, 예전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다가 사고 나도 안 다치고 해서 유명해졌잖아요. 아, 그렇구나. 막 기사들도 올라오고. 근데 얘네가 드디어 이제 전기차를 내는 거예요. 여태껏 나온 볼보 중에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요즘 그 볼보들이 디자인들이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토레망치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있고. 토레망치. 네. 근데 얘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소형 쿠페형 SUV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인증이 한 300km 중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럼 뭔가 좀 꺼려지지 않아요? 살짝? 전기차를 구매할 때 네. 주행 가는 거리를 가장 고려를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짧다면 좀 그렇죠. 350km면 좀 가다가 충전해야 되네. 좀 가다 충전해야 되네.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급박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요즘에 이제 기본 400-500km는 가줘야 맞아요. 아, 이제 마음이 좀 뭔가 풍족해지잖아요. 네네. 근데 얘가 메리트 있는 게 가격이거든요. 아, 또 뭐니 뭐니 해도 또 가격. 네, 거의 지금 가격 보니까 6,690만 원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조금 받고 뭐 하면은 또 이제 할인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워낙 그 가성비가 좋게 나왔다는 기사들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. 왜냐면 얘 경쟁 모델이 모델 Y랑 그다음에 뭐 GV6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걔네를 얘랑 똑같은 옵션으로 넣잖아요. 네. 그럼 가격이 얘보다 거의 1,000만 원 이상 비싸져요. 아,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가성비에다가 네.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현재 처음에 초판 한 2,000대인가밖에 안 푼대요. 근데 기사에도 보니까 거의 네. 다 지금 한 5일 만에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거 벌써 완판이에요? 네. 뭐 요즘 차가 나오면 다 완판이야. 나오면 차 사업을 해야 되나? 뭐 나오면 완판이야. 이 마크가 뭘 뜻하는지 알아요? 남녀? 야, 역시 머릿속에 그런 것만 들었을 줄 알았다. 거의 음란막이 들어있을 줄 알았다. 저도 맨 처음에 남녀라고 옛날에 들이쳤었거든요. 네네. 이게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그런 배의 그런 형상이에요. 두 대서양을 가로지른다. 쫙 한다. 이런 느낌이에요. 저 화살표는? 예? 화살표는요? 남자? 남자. 요즘 이렇게 소형차에 휠이 왜 이렇게 커요? 나왔다면 20인치는 기본이고 이제는 요거보다 작으면 진짜 그냥 너무 작은 타이어 같고요. 우리 어릴 때 20인치 하면은 과한 거였잖아요. 그쵸. 타이어 구하기도 힘들고. 지금 요 차 크기 20인치다 보니까요. 컨셉카 느낌도 살짝 주는 것 같아요. 요 검은 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요 다섯 개만 있는 것 같잖아요. 그쵸. 5 스포크. 예, 알고 보면 여기가 다 가려져 있거든요. 볼보는 그 트윈 터보가 들어가가지고요. 앞바퀴 150kW시 뒷바퀴 150kW. 합쳐서 거의 제로백 4.7초. 그렇게 빠른가요? 네, 그러니까 진짜 빠른 거죠. 다른 전기차들도 4초대로 다 진입을 하고 있어요. 테슬라가 좀 미쳤던 거였어요. 3초대? 막 2초대? 3초대 미친 것만 2초대 이러니까 슈퍼카들이 아, 우리 설 자리가 없어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오늘 그 GV70 전기차 그 행사를 갔다 왔잖아요. 네네. 앞 대가리에 그 충전구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면은 어떤 게 불편한지 알죠? 앞에 있으면요? 네. 뭐가 불편해요? 무조건 앞주차만 해야 돼. 아, 그러네요. 요 끈을 끌어서 저 앞에까지 가서 꽂고 무슨 호스야? 아, 그 생각을 못했네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어야 편한 거거든요. 아. 그래야 뒷주차 딱 하고 딱 꽂잖아요. 꽂을 수가 있으니까. 네.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GV70이 그게 좀 아쉬웠어요. 근데 얘가 여기서 좀 맞는 건 잘한 것 같고요. 진짜 제가 여기에 반했잖아요. 아, 거기가 어떻게? 쿠페형? 쿠페 라인. 네. 되게 좀 이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, 요 라인들? 라인이, 옆에서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. 네, 요 라인이요. 그리고 이게 뒤에서 보면은. 네. 이제서야 좀 정체성을 찾은 것 같지 않아요? 불이 들어온 거 보니까 네. 되게 예쁘네요. 그리고 저는 살짝 요 라인만 보고 우르스 느낌 좀 나는 거예요. 너무 갔나요? 제가 너무 갈 때 좀 자제 좀 시켜주세요. 아, 진짜 너무 간다 싶을 때. 알겠습니다. 뒷모습보다 앞모습이 대박이고 이제 C40이라고 보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아 얘는 전기차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여기 좀 입체감이 있잖아요. 근데 이 헤드라이트하고 이 스포일러하고 각을 딱 맞춰놨어요. 이렇게. 이게 안에서 이따 볼 건데 너무 이게 눕혀져 있어서 뒤에 사이드가 잘 보일래나? 그러게요. 약간 쿠페형이다 보니까 아마 뒷좌석은 앉으면 네. 키가 좀 있으신 성인분들 같은 게 좀 닿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맞아요. 일단은 쿠페형이라서 아 트렁크 공간이 좀 많이 좁을 거다.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와, 근데 진짜 좋아요. 출퇴근 용도로만 하려고 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, 근데 주행 거리가 좀 마음에 걸리네. 기본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체력 좋은 남자들은 400km 이상 가져야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300km대에 가면 이제 좀 조루 이런 느낌이 좀 나니까. 아, 제가 좀 어깨가 좀 많이 걸려요. 이런 기능들도 다 지금 다 돼 있나 봐요. 아픈가요? 네, 시원해요. 마사지 기능? 네. 안마 의자를 살 필요 없는 거예요.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까요? 재벌님, 근데 네. 행사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.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제가 원하는 차량을 또 발견을 했어요. 아, 다마스예요? 뭐예요? 너무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이 차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요? 네네. 도대체 어디가 마음에 드는 거죠? 이 차 전체적인 느낌? 마음에 든다. 이제 얘기했어요. 저도 이 차 마음에 드는데요. 저 휠이며
저 높은 기둥이요. 맞네요. 저 휠과 저 앞에 네. 헤드라이트 봐봐요. 네네. 헤드라이트와 헤드라이트가 마음에 드는데요. 아 그런데요. 네. 네. 제가 너무 지쳤나 본데요. 네, 아주 좀 쉬어가는 타입. 우리 구독자님도 눈 정화 시간. 좋네요. 그렇죠. 눈 정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근데 이거 비춰 차를 비춰야죠. 아. 아니 근데 여기 좀 걸쳐서 나오게요. 네, 눈 정화하셔야죠. 아, 좋네요. 네. 안녕, 우리 안녕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안녕. 네, 해볼게요. 네. 안녕. 됐다, 됐다. 갑자기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. 그러게요. 일단 제가 뒷자리 성애자잖아요. 네네. 한번 앉아볼게요. 이게 뒷자리는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아, 그래요? 등각이 너무 서 있어요.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, 네. 얼굴이 안 보여요. 아, 얼굴이 안 보여요? 네. 아, 그러니까 편하죠? 안 보이니까. 솔직히 좁아요.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. 뭐 생각보다 넓단 아니고 소형 SUV 되니까 좁은데요. 어차피 뒤에 사람 태울 일 많지 않은 이상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그리고 요 문이 진짜 거의 쪽문 수준이거든요. 요 문 넓이가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좀 멋있어요. 요 비전 루프. 보이나요? 개방감은 되게 좋아요. 오픈은 안 되는 거죠? 아, 이거야. 네, 오픈은 안 돼요. 근데 뭐 진짜 힘으로 열 수는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, 뒷좌석은 솔직히 이 차체 크기에 그냥 딱 알맞다. 뭐 실망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이제 출퇴근할 차를 좀 찾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도 상관없지 않을까? 아, 요 크기면 아이오닉5 같아 보여. 그러니까 아이오닉5 너무 잘 나와서 차가. 차라리 그냥 아이오닉5 타는 게 또 낫지도 않을까 생각을 들거든요. 앞자리 한번 가보세요. 한번 가보시죠.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네.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 이런 거예요. 아, 그랬어요? 네, 찍으시죠 했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. 차 사진 찍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봐주세요. 이 차 같은 경우가 하만카든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쪽 라인이 네. 원래 볼보의 디자인 거의 그대로예요.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버튼이 있어요? 없어요? 버튼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. 여기 그냥 라디오만 딱 있죠. 얘는 다 명령 말로 해야 된대요. 아, 음성으로요? 네. 그 비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리아 되네요. 네, 음성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아리아 운전석 창문 닫아줘.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. 이놈의 지지배가 말을 안 듣는데요. 네, 이분도 교육을 또 시켜야죠. 네. 아리아 에어컨 틀어줘.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. 이런 거는 말 잘 듣는데요. 근데 요 정도는 요즘 차에 다 있지 않나요?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음성 인식 이런 거 되는 거를 네.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용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아, 아리 누군지는 아시죠? 아리요? 네, 호피님. 아리? 여자친구 이름 아니에요? 아리? 왜 떠나갔니? 아리야. 우리 호피님 왜 떠나갔니? 이해하지 못했어요. 이해하지 못했대는데. 근데 이 아이오닉5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? 야, 근데 이게 정말 예뻐요. 차도 그러니까, 실제로 보면 더 커 보이고. 그리고 이게 알죠? 실내 타면 그랜저보다 큰 거. 넓더라고요. 실내가, 예. 넓어요. 엄청 넓고 길어요, 생각보다. 아, 그리고 저 드디어. 야, 드디어 나왔는데요. 드디어 나. 이게 포르쉐인데, 포르쉐? 찐빵 굽는 거 아니에요? 빵 굽는 모양 아니에요? 거의 각이 없는데요? 야, 근데 휠도 보니까 휠이 네. 엄청 크네요. 이 차가요, 네. 만약에 휠 없잖아요. 네. 휠 없으면 진짜 좀 최악의 디자인이거든요, 현재. 휠이 안 보이면은. 양산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. 아, 그리고 제가 요즘에 레고 조립 좋아하는 거 알죠? 네네. 레고, 진짜 조립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요런 게 몇 개 하나 부러졌어요. 네. 이거 수리 가능한가요? 야, 이거 통째로 갈아야 될 것 같은데. 요거 하나 이렇게 부품 사서 붙이고 해야 되나, 본드로? 세차할 때도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세차 미쳤네. 왜, 이거 칫솔로 다 문질러야 되잖아요. 근데 저 앞모습 보고 충격받았잖아요. 왜요? 너무 촌티나지 않아요? 실제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? 진짜 대놓고 얘기하면 안 이뻐요, 저는. 아이오닉 5 뒷자리 한번 타봤는데요. 네. 요게 진짜 마음에 드는 뒷자리다. 넓죠? 네, 진짜 넓어요. 마감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요거 진짜 좀 하는데요? 항상 뒷좌석 넓은 걸 좋아해요. 뒷좌석이 앉진 않을 거지만, 언젠가 한번 또 누가 뒤에 탔을 때 흡족해 하는 느낌? 네, 그런 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, 아,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넓게 나와? 이거를 보면은 아까 같은 리차지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래요, 또? 네, 공간 차이가 너무 심해서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둥글둥글 디자인이 아니라서 더 이쁜 것 같아. 포니2 같은 맞아요, 느낌. 맞아요. 포니가 네. 형상되긴 해요. 잭벌님. 네. 근데 아이오닉5 이런 거 좋긴 한데, 네네. 그런 게 카푸어 이런 컨텐츠랑 안 맞을 것 같은데. 아, 제가 대통령으로서요? 카푸어 대통령으로서? 아, 네네. 제가 그거 타고 카푸어를 찍으면은 너무 이제 이미지가 싫추하나요? 아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? 어떤 거요? 예를 들어서 이런 거? 저 S클래스 유지 못해서 팔았는데요. 더 센 걸로 가라고요? 이거 2억 5천 3억이에요, 이거. 아, 그렇게 또 저기 차부터 그런 데까지 가져야죠. 터보네.
아, 저 앞에만 보고 그냥 일반 타이칸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옆을 보면 네. 정말 느낌 좀 다를 거예요. 제가 한번 가볼까요? 어, 이쪽이 진짜로 옛날에 그 페라리 루스 아시죠? 네, 알죠, 알죠. 뒷모습 진짜 못생겼잖아요. 아, 그쵸. 그런 걸 좀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근데 이 차 에라가 있어요. 어떤 거죠?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요. 네. 300km도 안 넘어요. 300km가 안 나온다고요? 네, 거의 한 270km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가다가 충전해야 되나요? 네, 그냥, 그쵸. 그냥 충전 매기면서 가야 돼요. 알죠?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고 핸드폰 쓰듯이. 아니, 보조 배터리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? 그 세대 기다리다가 나이 50 되겠어요. 근데 얘는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짧은 게 좀 흠이고, 제로백 같은 경우도 보통 보니까 한 3초대? 3점 몇 초? 아, 엄청 네. 빠르네요. 포르쉐라 그런지, 이걸 네. 데일리로 쓰다기보다는, 정말 스포츠카처럼 써라. 가끔 뒤에 사람도 태우고. 요용도밖에 되지 않을까요? 아, 저 오늘 여기 와봤는데, 아, 재밌는 차들이 많네. 전기차도 진짜 실제로 한번 타보고, 막 공간이랑 이런 걸 맛보고 나니까요. 아, 네.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전기차는 어떤 거구나. 전 제일 중요한 게 주행 가는 거리랑 공간. 이런 것 같아요. 솔직히 제로백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전기차 자체가 토크가 한 방에 터지다 보니까 제로백이 느려도요 탈 때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. 내가 S만 보면 열이 받아요. 이제. 이 EQS 저번 편에도 얘기했지만 험머를 갖고 계신 분 연락 주십시오. 이상 제폴이었습니다.